이 다리가 바깥쪽으로 가면 돼요. 길루틴 써보세요. 길루틴을 쓸 수가 없어요. 길루틴 쓰려고 해보세요. 들어. 들어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이마 뒤통수, 이마 뒤통수 보세요. 뒤통수가 이게 다 뒤통수가 그렇죠. 뒤로 오시죠. 알겠죠. 자, 자, 요 가까이 보이세요. 가까이 오세요. 자, 오늘은 제가 길로틴 안 당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자, 길로틴, 기본적으로 길로틴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길로틴 한번 써주세요. 자, 넘어뜨렸을 때, 여기서 이제, 네. 세게 쓰시네. 네. 아니, 이렇게 해서 목을 조르는 거야. 목을 이렇게 졸라서 상대방에게 이제 서브미션, 탭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방금도 움찔하셨단 말이야. 이 다리가 이렇게 가드를 잡아야 길로틴을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레슬링 태클 기본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천천히 할게요. 들어가서 이 다리가 바깥쪽으로 가면 돼요. 원래 기본기가 이거야, 레슬링이.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 길로틴 써보세요. 길루틴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주짓수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싱글렉으로, 아웃사이드 싱글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 싱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써보세요. 그러면 당해. 이렇게. 응. 이 다리가 올라오면 당하는 거야. 근데 이 다리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레슬링에서는 어떻게 하냐?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게 길로틴을 쓰려고 하면 더블렉으로 바꾸죠.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더블렉으로 바꾸면 상대방이 이 다리가 가드를 해야 되는데 가드 해보세요. 네. 바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케이지에서 상대방이 가두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길로틴 쓰려고 해보세요. 들어! 들어! 들어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본, 태클 기본기 중에,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그래서 테이크다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주짓수에서는 그냥 가드 패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배우신 분들, 레슬링 안 배우신 분들이 태클을 어떻게 하냐? 들어가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다리도 가운데 갔겠다. 상대방이 방어도 했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해서 길로틴 딱 걸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 됐잖아. 그럼 이 다리만 내 몸 쪽으로 잘 붙여주면 상대방이 이 다리가 이 가드로 못 올라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끌었다가 다시 미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다리 걸려가면 못 걸 거야. 어떻게 방어할 거냐면 이렇게 다리가 멀어져. 이쪽 배운 사람들은 이게 멀리 붙인단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추는 것도 사실은 자세가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죠. 다리를 걸려고 가니까 대각선으로 가지는 거야. 그냥 옆으로 오픈해. 옆으로. 완전 오른쪽으로 오픈해. 한 번만. 그렇지. 그럼 안 돌아가.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렇지.
와서 갔다가 그렇지. 아, 그 무너져. 이게 잠깐 무너. 갔다가 왔다가 삼각방에 지칠 때까지 계속 나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들지 말고 들지면 붙이라고 했어. 그걸 그대로 하고 자, 오케이 보세요. 어, 이쪽으로. 여기 회원님이 마르셀로틴을 써요. 마르셀로틴이 뭐냐면 길루틴, 그러니까 마르셀로 가르시아라는 그런 주짓대로가 있는데 그 주짓대로가 이렇게 길루틴을 변형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마르셀로틴은 이렇게 넘기고 나서 패스를 해도 걸려. 걸릴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원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마르셀로틴 말고 아민 길루틴이나 뭐 위드암 길루틴이나 목만 잡을 수 있는 길루틴 이 들어왔을 때 카운터를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다리가 이쪽으로 패스가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길루틴을 썼다 쓰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 내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래서 노스 사우스 초크.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실 건데 이 노스 사우스 포지션 자체나 이 노스 사우스 초크는 이 레슬러들이 좀 세요. 왜냐면 레슬러들이 이제 옆굴리기라는 그 몸쪽으로 꽉 붙이는 그런 동작이 있어서 그런 힘이 좋아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진천점에도 저기 웨이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턱걸이나 뭐 그런 덤벨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아마 요 땡기는 힘이 세질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세진 후에 노스업 초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패스까지 잘 됐어. 우리 회원님이 마르셀로틴을 쓰니까 마르셀로틴 쓰는 거를 배제하고 패스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길루틴을 무리하게 잡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길루틴을 무리하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안 당하는데 무리하게 잡고 있어.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땡큐야. 내 오른손이 여기 위로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내 몸이 돌아가. 그럼 보시면 이 노스사우스 초크는 상대방 턱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내 몸통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다들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재미로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주짓수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 주짓수 하셨던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고 이 노스사우스 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레슬링 선배님이죠. 전찬열 대표님이나 뭐 전화 뭐 이렇게 몸통 두꺼운 사람들이 탁 누르기를 잘해요. 암 트라이앵글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상대방이 길로틴을 잡았죠. 내 손 하나가 일로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몸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턱을. 그 다음에 쭉 돌아왔죠. 보통 상대방이 내 턱을 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내 손으로 상대방 어깨를 이렇게 쭉 눌러줘.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면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타이트하게 걸려요. 여기서 내 몸통으로 저기 조이면 탭 치세요. 이렇게. 네. 몸통으로 쭉 누르면서 그립을 쭉 잡아주면 상대방이 탭을 받을 수 있어요. 초크예요, 탱크예요? 되게 딥한 질문인데 초크예요. 네. 클랭크를 할 수도 있지. 네클랭크를 할 수도 있는데 네클랭크를 그치 세게 하면 목이 부러질 수 있으니 네. 초크로 쭉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하고 이 옆구리로 쭉 눌러준다고 생각하고 쭉 붙이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일어나주세요. 길로틴이 들어가서 넘겼는데 이쪽으로 내가 일로 밀다가 상대방이 버티면 태클 버텨보세요. 버티면 일로 땡겨서 넘어뜨려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패스를 못한 거잖아. 그럼 이때는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네. 우리가 그 레슬링 몸풀기에서 풍차 많이 하거든요. 옆돌기랑 똑같은데 이렇게 반대로 넘어와 주는 거야. 넘어와 주면 상대방이 이제 길로틴이 여기에 안 막히겠지. 근데 물론 여기서 상대방이 이걸 막 막을 거야. 그럼 우리 레슬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아봐요. 이쪽으로 돌아왔다가
아예 넘어갔다가, 그렇지, 여기서도 이제 뒤집히진 않아. 올라갔다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프가드처럼 잡으면 안 걸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네. 이쪽으로 넘어갔다. 여기서 이제 타이밍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네.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사실은 레슬링에서도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레슬링을 제대로 배우시면 길로티는 안 나간다. 레슬링을 배우신 분들이 주짓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좀 나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 레슬링을 좀 먼저 익히시고 다른 그래플링 종목을 익히시면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자, 도장깨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